안녕, 안녕, 어서와.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응, 20살이 받아 왔다고. 당연히 해줘야지. 좀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네, 살짝. 공포 분위기다 보니까. 그치? 좀 볼까? 걱정 있어.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세요?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근심 가득하게? 얼굴에 근심이라고 써져 있잖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뭐좀그일 때문에? 그치? 다들 각자 뭐 개인 일 때문에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렇구나. 난 모르겠어, 정확하게. 얼굴 좋아 보인다고? 나? 아닌데? 얼굴 안 좋아 보여. 딱히 뭐 좋은 일 없어 요즘에. 그냥 그렇지 뭐 평범한. 그대로 할까? 딱히 뭐 달라진 뭐가 있겠어. 그냥 뭐 그대로지 뭐. 너도 그대로인 것처럼. 근데. 안 그래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난리 반인 것 같더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그치?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다 완전 좀 뭐랄까 좀 불안한 느낌 많이 드는 것도 좀 솔직히 난 불안하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것밖에는 안 느끼는 것 같아. 안 느끼는 것 같아. 사실 불안하게 느끼면 좋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너무 불안한 느낌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치 너무 무서워하게 되면 과대? 망상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 조금 뭐랄까 정신? 정신질환인가? 그거 일종이잖아 과대는. 그치, 그치.
너무 부산 가면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산 한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 당연히 이제 부산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산에 하면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불안 안 하는 게 낫지. 오히려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언젠가는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좋지. 그치? 나도 같이 생각하면 상관이 없겠지. 그냥 그랬지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 생각하는 건 사실 비슷하긴 하네. 완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치? 요새 뭐 유튜브도 다 그런 것 같아.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다 스카치도 밖에 보내고 뭐라고 하는 게 맞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답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 그 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퍼질 거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 그애 때문에 막뭐 보는 것처럼 귀신인 것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이나마 들어도 될까요, 얘기? 제가 얘기는 얼마든지 들어도 되잖아요. 내리면 대부분 다 저한테 고맙다고. 네, 그렇게 그냥 못 봤죠. 나는 고민돼서 주고 손마사지 해주는 얘기
나보다는 좋은 사람이야. 소개해줘. 나보다는 고민 잘 들어주고 진지하게 해결 빨리 해주신 분 계시네. 누구냐고? 내산 아빠라는 분인데, 유튜브에서 내산 아빠로 시작하신 분들, 지금 뭐지? 아트 ASMR하고 시각적인 아트 오빠 아빠 ASMR 두 개나 하고 계신 분이야. 너무 좋아서 항상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되고 영상마다 댓글을 남기는 것 같아. 어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겠어? 그분 같은 경우는 영혼 자체가 진짜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진짜 무한까지 어떤 때는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원장님하고 계시는 분이 현재 유튜브에서 오빠가 ASMR 하시는 분이야. 지금 뭐냐? 미안해.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별 상관없어. 모르겠어. 나도 그렇구나. 아무튼 유튜브에서 원장님 아빠 ASMR 치워놔 검색하면 나올 거야. 워낙 좋으신 분이고 워낙 분명하고 우리 아빠의 팬분이 많으니까. 그치? 어쨌든 아빠 ASMR이 시각적인 하트 ASMR 그죠? 시각적인 괜찮아. 그동안 뭐 한다고 바빴지. 일한다고 많이 바빴구나.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거 두통 생. 지금 유튜브 하면서 너 채우고 자취 시간 채우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금이나마 빨리 해놨으면 좋겠는데, 맞지? 뭐야? 뭐냐, 이렇게 손, 손이 받으면 네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마워. 잊지 않고 찾아줘서. 난 항상 늘 여기 있을 거야, 같은 자리. 너무 고마워 죽겠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다음번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면. 좀더 끈에 있는 실력으로 멋지게 해줄게. 그렇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도 어쨌든 내가 말하신 문장 자체가 한번 들어봐. 워낙 좋은 신분이고, 진짜 따뜻하신 분이니까, 알았지? 마사지 어때? 풀린 것 같아? 다행이다. 피를 풀렸어, 다행. 괜찮아. 오늘 해주다 보니, 통증이 오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 아, 또 거기다. 너좀 여전하네, 그 유머. 이제 그렇게 여전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게 뭐 변한 게 어딨어. 잠깐만, 다 됐어, 이제. 핸드크림 바르고 만든 여자. 그래, 다행이다. 다음번에 좀 찾아주면 좀더 깔끔하게 비교 풀어줄 테니까, 알았지? 고마워. 그렇지. 뭘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냐. 아무튼 고맙고. 항상 잘 지내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잘 지내. 알았지? 그래. 다음번엔
기분 좋은 소식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안녕. 바이. 다음에 봐. 너도 예쁜 꽃 깨놓고 행운을 가득했으면 좋겠다. 제가 바이.